즉처. 그치. 아이템 너무 많이 들었어. 아이템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이템 저렇게 많이 들면 안 돼. 그래도 즉처니까 한 토구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맥도 버전 내가 불편한 것 같다고? 아니야. 아, 첫판부터 즉처라. 첫판부터 즉처라. 아이고 이거 모니터 올리고. 오케이. 차리고. 발전기 두 개 수리하기가 미션이었잖아. 미션만 끝나서 생각하자. 그리고 엔간하면 어글도 끌자. 죽어도 내가 죽는다는 마인드로. 즉처 다 즉처도 즉처 내 거라고 생각하고. 토우가 많네요. 딱딱 토구 정도 나올 그거야. 오케이. 도끼 충전. 아, 그래도 토구 정도면은 직접 해도. 딴 거였으면 더 빡셌을 텐데. 아이고, 근처 발굴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겠네. 에이, 너무 많이 봤다. 살리면 안 되죠, 일단은. 이거만 보고. 살리면은 저 사람이 직결 처형당해서 죽었고, 게임이 끝나서 살면 안 되고. 살렸네요, 근데. 여기 다시 보기 볼 텐데, 살리지 마세요, 직처면은. 살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기 지금 4픽이 한번 걸려잖아. 저 사람 피 20%되면 그때 살리면 돼요. 혹은 맵 정반대편 여기까지 토구가 공격하러 왔어. 그때 살리는 거야. 돌려.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살리는 거야. 어차피 직결 처형 막는 거 진짜 잠식 대고 살려도 된단 말이야. 울직쳐네요 이거는. 자, 이렇게 지금 맵 반대편까지 갔잖아. 토구가 3픽을 캠핑할 의사가 전혀 없잖아요. 이럴 때 살리는 거야. 지금 정확한 타이밍에 살린 거 맞아요. 내가 아까 언제 살려야 되냐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살린 거죠. 저렇게 빨리 살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4픽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뚝배기가 깨져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토우가 작정하고 저렇게 도망가면 이렇게 죽는다고.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뚝배기가 팍 깨지거든. 뚝배기 깨지고 있거든요 저기. 아, 민초트랩이 8개월도 감사합니다. 뚝배기 깨지고 있잖아. 이러면 누구 잘못이냐면은 3픽이 4픽을 죽여버린 거야. 팀킬한 거야. 팀킬. 저는 그걸 팀킬이라고 해요. 살린 거라고 보지 않아요. 너 빨리 토구한테 직결창 맞아서 뒤져 이러고 팀킬한 거랑 똑같아요. 절대 빨리 살리면 안 됩니다. 아, 나 잠이 덜 깨가지고
그 올직, 그리고 올직이야, 거기다가. 거기다가 또 이 친구들이 또 메디킷을 또 겁나 많이 들었어요. 메디킷을 많이 들어가지고 또 한방토구 나오게끔 했어. 또 저기 뚝배기 깨지죠. 한방토구를 소환을 했어. 메디킷을 드니까 사리마 입장에서는 한방을 들어가지고 메디킷 그 뭐냐 즉실이더라도 효력을 많이 못보게 이렇게 해서 한방을 들었고, 그래서 한방토구를 소환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즉실이니까 빡셀 수 있잖아요. 농락 안당하기 위해서 직결처형까지 올즈까지 소환을 한거야. 이거는 업보입니다. 업보. 저렇게 아이템 많이 들면 안돼요. 괜히 저기 고랭에서 생존자들이 맨손으로 게임하는거 아니야. 그만큼 세게 하면은 세게 공격 받거든. 못 받지 않나? 맞죠?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발. 부술 때 쭉 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지금 토가 유리한 구간은 지금 안 돌아주고 있죠? 그리고 보였다. 이거 떼야 돼. 뺑뺑이 쭉쭉 가는 뺑뺑이 쭉쭉 갑니다. 쭉쭉 갑니다. 다시 안으로. 10년은 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 와, 여기가 맞네. 빠져. 오케이. 아, 목이야. 내가 오늘 방심했네요. 칠할 이유가 없었죠. 앉아있으면 됐었는데. 반대편으로 여기 짝집 쪽으로 뛰어야 돼. 제 치료부터 하고요. 숨어야 되는데 완전 잘 숨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길 수도 있거든요. 아, 걸렸네. 그냥 쭉 뛰네. 숨어야지. 공물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쵸. 공물일 가능성이 있어서.
일로 바로 온다고? 아, 케빈 녀석도 부분 아니었어? 오케이. 저거 살리면은 올직 당하거든요. 아, 별로 안 살리고 싶은데. 근데 안 될 것 같아. 일단 가보자. 일단은 구했어요. 일단은 구했어. 온다. 저 구석 맨 끝으로 가봐. 여기 판자도 없고 너무 불리해가지고 일단은 숨고요. 한 턴 넘기고 실했어. 어디로 가야 되나? 짝집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뻐길라면은. 여기 판자 있니? 없네. 못 살거든요, 여기 걸리면은. 돌리다가 짝집 쪽으로 뛰는 식으로 가보자. 그래서 내가 어그로를 끌고 이픽한테 이발적이 돌리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거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나마 그게 현실적이야. 아 힘들다. 한국이 너무 더럽다고? 그럴 수 있어. 아 아이초님 11개월도 감사합니다. 이거 봐요. 한번 일단 한번 피하고 바로 공격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숨는 게 끌지 말고.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노래소리 달라졌죠. 노래소리 후반부 노래야 저게. 사람을 너무 발견 못하면은 저렇게 노래소리가 이상해져요. 처음 듣는 게 나와. 얘가 여기 있어. 얘는 딴 데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아예 켜버리자 그럼. 자기 걸린 줄 알고 자기 걸린 게 맞네? 야, 문 따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격각도 안 나오고 아, 비하 발언 하지 마시고. 그쵸, 내가 이길 것 같죠, 이거.
아 잘했는데 스프린트만 채우고 나가려 그랬는데. 아 잘했다. 어, 까비다 까비. 시간이 없었어 스프린트 채울. 나가면 레전드였다 이거. 와.